공교일동 주민자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이광만 주민자치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앞에 계시는 북해삼동 주민자치 회장님 주용해 회장님 되십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종일동 주민자치 저희 지금 부회장님 지금 어제 저희가 큰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피로가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못 오셨어요. 근데 부회장님들은 패스하고요. 저희 문화체육분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상희 분과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 위에 우리 분과위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북해삼동 주민자치회 김인윤 부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윤. 자, 뒤로 임재선 수석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최정숙 관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살만 나는 경제환경분과장님 이상재 분과장님과 위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바람 배움마당 분과의 명로건 분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행복나눔쌤 분과장님이 불참하러 총무님 김경심 총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저희 북해삼동의 꽃이죠. 자, 분과의 위원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걸음으로 저희 영종일동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의 행정팀장님 김만석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저희 담당 주사입니다. 박철종 주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저기 주사님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북해삼동의 주민자치회 모든 업무를 담당해주고 아주 멋진 친구죠. 자, 윤석재 주무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희 하늘도시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북해삼동 분과 이름을 들으니까 좀 재미난 분과를 정해셨네요. 예. 예, 저희는 이렇게 분과를 네 개 분과가 있는데 너무 많아서 두 개 이렇게 합쳐줬어요. 그래서 네 개지만 여덟 개 분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저희는 이제 영정동이라는 데서 이제 분구가 돼서 주민자치위원회 하면서 중구에서 예, 저희가 이제 시범동이 돼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현재는 저희가 이제 4만 한 7천 정도 인구가 되고요. 내후년 1월 1일이면 저희가 이제 또 분동이 돼요. 영정 2동이 될 건데 이름을 이제 공모를 해서 1동, 2동 하지 말고 지역별로 이제 이름을 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정도 얘기하고요. 북해삼동에서 저희 진짜 보잘것없는 저희 영정 1동까지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뭐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예. 하여튼 저희 동네 오셔가지고 조금 한 개라도 좀 뭐가 갖고 가실 수 있는 예, 이런 거를 좀 이따 대화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북해삼동 주용해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많이 찬데요. 저희를 또 이렇게 환대해 주기 위해서 우리 이경만 회장님과 또 팀장님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전반기에는 대전으로 갔다 왔습니다. 이 선진 탐방을. 근데 우리 임원회의에서 회의를 해서 지방 다른 데보다 우리 인천에 잘하는 데가 또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또 서치하던 중에 우리 또 간사님이 여러 군데 또 알아보시다가 여기 영종일동이 굉장히 유능하고 작년에 또 상도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도 나중에 꼭 한번 상 좀 한번 받아보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진짜 이렇게 활성화되고 열심히 하는 동을 저희가 오늘 벤치마킹해서 북해삼동도 내년에는 진짜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한 걸음 내다보고 열심히 할 수 있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이렇게 바쁘신 시간 평일인데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다는 걸 보면 우리 북해삼동도 앞날이 굉장히 밝을 거라고 생각하며 오늘 좋은 시간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주민자치회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로 저희 이강원 회장님과 함께 24명의 주민자치위원님들로 필두로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저기 보시면 빨간데 보시면은 중구 주민자치 시범동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저희가 주민자치의 시범동으로 뽑혀서 이강원 회장님의 37명 위원님 일기 주민자치의 구성으로 활동하게 되었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5년 차입니다. 현재 2기는 2022년 저희가 11월 현재 이광환 회장님과 45명의 위원님들이 봉사활동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행사 및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조직도를 보시면은 저희 영종일동 주민자치회는 사실은 8개의 그 분과로 이루어졌는데 너무 분과가 많다 보니 두 개씩 나누어서 합해서 이렇게 단체 만들어졌고요. 기후공부분과와 문화체육분과, 복지봉사분과, 생태환경분과 네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영종일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매년 주민참여예산총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2022년 인천시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로 선정된 하늘도시생활공구대여소 설치 사업이 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별빛광장 버스킹, 하늘도시 실개천 꽃길 조성, 명종국제도시 사진 콘테스트 사업 등이 매년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요, 저희가 이제 선정이 돼서 만들어지는 사업들입니다. 한번 훑어보시고요. 네, 공구대여, 이거는 저희 인천시 주민자치의 우수 사례로 뽑힌 네, 저희 참여 예산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지하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를 저희가 운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 저희가 주민 프로그램을 저희 접수를 받으면은 저희가 이틀을 꼬박 새벽 4시부터 주민들이 줄을 서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면 어떨까 하시고 회장님이 고민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고민해 주셔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60%를 지금 수강생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오프라인으로 해서 하루만 해서 40%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없도록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킹 무대를 설치를 해서요. 지금 현재도 버스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회장님께서 워낙 발이 넓으셔서 저희는 연예인들이 자주 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제일 뒤에 있나 봐요. 여기 보시면 박상민 씨가 저희가 이제 그 재능 기부로 해서 많이 오셔가지고는 저 흥을 돕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한 주민 자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올해 2021년도 사업이었습니다. 주민총회에서 저희가 영종 사진 콘테스트와 그 다음에 실개천 하늘도 저희 밖에 나가시면은 실개천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실개천의 꽃발 꽃길 조성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세 가지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생태환경국가에서 저희가 둘레길 9m부터 시작해서 인천 대교까지 둘레길을 저희가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성황리에 지금 현재 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강생 워크숍 또한 매년 프로그램 수강생들과 강사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간의 친목 도모 및 화합을 위해 프로그램 수강생 워크숍을 해년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2년을 못하고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성황리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거는 이제 노인분들을 위한 행사인데요. 항상 해년마다 사랑의 박차라고 해서 어르신을 공경해야 저희들이 사실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 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짜장차를 불러 어르신들께 식사 대접을 해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약 500명 정도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가셔서 많은 홍보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영종일동의 저희 대외활동으로는 다양한 기관과 마을 그리고 타 주민자치의 업무 협약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방역, 마을 해변 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민자치회는 중앙정부, 인천시의회,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일동 주민자치회는 올해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중구청장, 중구의회 회장, 영종일동 노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을 식사 대접 및 신명나는 공연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영종일동 주민자치회는 위락시설 건축 허가 반대 서명운동을 통해 인천경계청 건축위원회로부터 건축 허가 부적합 결정을 받아 유쾌한 환경에서 주민을 보호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지역 체육공원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한 문화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기천 활성화 사업과 자동 클리닉 시설 사용 요구, GTX 노선 유치, 제2의료원 유치, 인천발 KTX 유치 촉구 등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였으며 우리 영종일동 주민자치회는 방역, 생명, 존중, 조성, 체육 활성, 성화, 독거노인 도시락 지원 등 외에도 주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좋은 결과와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으니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할 겁니다. 그러니 지켜봐 주시고요. 자, 이상으로 저희 영종일동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해산동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거서 하시고. 프로그램이 진행되기가 좀 힘든 그 프로그램인데요. 그거는 바깥에 어떤 그 골프장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예. 네. 파크 골프장이 저희 이 영종도 안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이제 협약을 해서 일반인도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 수강생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약을 해놨습니다. 센터는 적고, 그러니까 이제 외부 시설을 많이 좀 협약을 많이 하죠. 여기 수석부장 임재선입니다. 오늘 그 PTA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이강만 회장님의 그 리더십 또 위원들의 활동하신 거 잘 봤습니다. 저희 이 국제도시라고 명명돼 있지만은 이 응급실 하나 없는 동네예요. 저희가 이 대교가 두 개나 있는데 이제 개건너라고 해요. 우리 시골 말로 개건너 갈래 병원 가려면 개건너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응급실 한번 가려면 가다가 죽어요. 아,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 만들어 달라고 이제 연절제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그거 협약들이 협의들이 그 안 되더라고요. 네, 설명이 좀 빠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만 4만 7천 명 정도의 주민들이 계셔서 수강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 분기에 700명 정도가 수강을 하시는데 대기자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또 한 7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이 워크숍을 가면 버스가 뭐 한 네다섯 대씩만 가야 되고 이 정도가 되고요. 이 저희는 딴 데서 다른 동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뭐 비슷한 게 50% 이상 되지만 안 하는 거 안 하는 걸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좀 모시게끔 이제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번에 이 저희 동 딴 데도 있지만 저희만의 이제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이 난타만 하면 또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난타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지금 만들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500만 원 들여서 난타를 저희가 구입도 하고 내년 1월 1일서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또 이 장애인들도 장애인 유아 이쪽 방향으로 유도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전공은 저희가 이 위원회 2년, 주민자치회 3년 이렇게 5년 차인데 코로나가 3년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 자매 결연지가 없었어요. 빌딩 숲에 있는 동네다 보니까 그쪽하고 이 완전히 틀린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하고 이 빌딩 숲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니까 갑자기 그냥 좋아졌어요. 공구 대여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운영상 문제 때문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제안은 나오는데 좀 어려워서 상세하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야간이나 휴일에는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대여했다가 들어올 때가 문제잖아요. 뭐 고장을 내뜨려서 갖고 온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무장님하고 이 분과원들이 돌아가면서 이 근무를 좀 서줘요. 무상으로 하지만 그 주말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여가 안 되는 거고요. 1일 한번 갖고 가시면 이제 3일까지 그리고 저희 동 외에는 사용을 못 하게끔 이렇게 규정을 갖고 있어요. 이게 다른 동네까지 갔다 오면 저희 동네에서 움직여도 이게 고장이 나고 분실이 되고 하는데 다른 동 분들까지 이렇게 빌려드리면
더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저희 동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추라든지 뭐 그런 거를 심어서 혹시 어르신들에게 또 나눔도 하고 있는지 그런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땅은 뭐 NH공사나 경제청이나 빈 땅을 갖고 있는 데가 좀 있어요. 그쪽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년도에 금년도에 이제 종교를 졌지만 저희 옥상에다가 텃밭을 만들어서 일반인한테 공모해가지고 추첨해서 1m, 2m씩 통을 만들어서 들여가지고 엊그저께 수확해서 갖고 가시게끔 이렇게 해드리는 게 있고요. 또 저희는 이제 아까 보신 그 실계천이라는 게 이 아파트 땅 조성할 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개천이 있어요. 이 저희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개천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생긴 지가 10년인데 실계천 물 돌린 게 3년 됐어요. 거기를 이제 생태분과하고 우리 기획홍보분과에서 또 이제 그 뭐죠? 꽃창포? 네, 꽃창포. 꽃창포를 심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제 단오 날 그 창포 잘라가지고 머리 감는 이런 이벤트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민이 계시고 또 입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파트에. 그렇다면 주민자치 위원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화합을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이 좀 어떻게 저기 공감대라든가 어떻게 좀 형성을 해가시는지 좀. 그거는 뭐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저희 원주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주민은 한 자릿수 이하. 너무 이제 많이 동네가 커지고 유입이 되다 보니까 원래 사셨던 분들은 그때 당시에 7,800명? 7,500명?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11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라고 하면 안 되지. 원주민이 한 자릿수 이하. 거기다 또 이제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자릿수에서도 뚝 떨어지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오신 분들하고의 뭐 특별히 같이 이렇게 뭐 하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동네를 여쭤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정도까지죠. 너무 이 10대 1도 안 되고 한 12대 1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이 영종도가 좀 살기 좋다. 육지 저기 밖에 있는 사람 와서 살아라. 살기 좋으시죠, 여기요? 아, 그 지금 아까 그 단적으로 먼저 의료 응급실 갈라해도 진짜 다리 건너가는데 앞으로 영종도 그 개발 어떻게 좀 살기 좋은 영종도 뭐 어떤 좀 비전이 뭐 있나요?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융입이 되고 아파트를 또 짓고 있고 그러는데 국제공항을 끼고 있는 큰 영향도 뭐 없다고 볼 수 없고요. 그 영종도가 이제 사방이 다 또 바다잖아요. 그 육지하고 바다하고 이렇게 같이 형성되어 있는 동네라 이 공기도 좋고 살기 좋은 동네라고 말씀드리고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 북도를 지나서 이제 강화까지 다리는 연결이 될 거고요. 25년도 되면은 제3연육교 네이버에 치시면 제3연육교가 엄청 이 저희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정도의 다리를 용역이 끝났어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북도 신도까지 또 25년도에 같이 준공이 되고 강화까지 이제 다리 놓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이 공항을 끼고 있다 보니까 이제 관광 쪽에 많이 사업이 발생이 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돼 있어서 경제청에서 외자 유치나 사업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동네가 돼버려서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발전될 수밖에 없다. 살기는 저는 이 다들 우리 주민분들도 느끼실 건데 다리 건너가면 답답하고 다리 건너올 때 벌써 딱 해 뭐 아 우리 동네구나 이렇게 예. 저희 영종도에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금년도에 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예. 그럼 6만 원. 예, 6만 원 내셔야죠. 예, 6만 원 내고 이 저희 동네가 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이 70세 이상 되신 분들 면제해 드려야 되고 또 장애인 면제해 드려야 되고 또 유공자 면제해 드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2만 원 만 원 받았을 때는 진짜 이 저 수강생들한테 이 환경을 바꿔드릴 수 없는 비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2만 원 해고 하니까 그나마 좀 여유가 있어서 의자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쉬는 의자도 해드리고 뭐 복도에 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그것도 설치해드리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생기더라고요. 한 프로그램만 면제를 해드려요.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하셨었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대기자가 뭐 700명씩 막 늘어나니까 1인당 한 분당 두 프로그램까지만 할 수 있게 이렇게 한정을 줬고요.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면제자십니다. 왜냐면은 어르신들이 거의 다 수강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노래교실은 거의 100%, 거의 몇 명 빼고는 100%예요. 거의. 면회자고. 그럼 당구나 그 골프나 이렇게 외부 업체와 연계된 것도 수강료가 똑같이 2만 원인가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요. 대기자가 700명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수강했던 회원들도 있을 것이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우선권을 뭐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새로 이렇게 다 아, 분기별로 선착순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요. 대기자 명단을 받는 이유는 한 개 똑같은 거 한 개를 늘려드리기 위해서 어느 프로그램에 대기자가 많은가를 확인하려고 대기자 명단을 받고 있어요. 대기자 명단이 많은 수업은 하나를 더 늘려드리죠. 네. 어떻게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지금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구해서 보조를 받고 있잖아요. 혹시 다른 프로그램도 구해서 보조를 받는 금액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시에서도 받으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시에서 받는 거는 없고요. 시 참여 예산을 문을 많이 두드리셔야 돼요. 시 참여 예산에 이 여러 가지 분야의 이 사업을 제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업을 따오셔야 되고 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분과에서 구에서 주는 지원비는 없어요. 구 참여 예산비 4천만 원. 그거는 다 똑같죠. 네, 그거 내려주는 거고 시 참여 예산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1억이었는데 예, 전년도에 5천, 내년도에 4천으로 또 줄었어요. 네, 그 주민자치회 이 조례가
박남준 시장 때 2년간 유예했어요. 금년도에 끝나는 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시의회에서도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예요. 저 시장님은 면담을 해서 이제 해줄 의향이 다 충분히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행숙 행정부 시장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대로 원위치 시켜 책임지고 원위치 시켜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오늘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민자치 프로그램 설명해 주시는 것 보니까 뭐 직업능력개발, IT, 어학, 인문교양, 생활문양,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해주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령 상관없이, 그리고 장애, 그리고 특화된 실버까지 이제 다 포함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회장님뿐만 아니라 이제 분과원들이랑 위원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근데 이거를 새벽 4시부터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줄을 서서 신청을 한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여기가 저는 처음 왔거든요. 명종 활동은요. 그러면 여기 주위에 인프라가 부족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없는 건가, 아니면 홍보를 잘 하신 건가, 그렇다면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그리고 750명의 인원을 지금 그 교실을 보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5층은 노래교실에서 사용하시고, 4층이랑 지하 1층 사용하시고, 아까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하는 프로그램 한 3프로그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간 짜는 거라든지 이런 거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좀 비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게 우리 성행위원님이 노트에 체크하셔가지고 야 역시 뭐 짧게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법이라고 할 건 없고요. 네, 저희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전 그 말씀하셨지만 이제 좁은 공간을 갖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는 이렇게 만나면서 지인들하고 얘기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해서 이제 찾아내는 거고요. 저희 프로그램실이 9시 시작해가지고 5시 6시까지 하는 것도 있나요? 5시 반까지 훌로 차 있어요. 훌로 차 있어. 그 시간대를 활용을 이 다음 프로그램 들어오는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요. 그때 청소하고 자리 배치 다시 하고 이거를 우리 상근 간사 한 분 계시고 오전 오후 자원봉사장 한 분씩 계시고 바로 투입돼야 돼요. 여기 교체하는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요. 한 시간도 놀리는 교실이 없어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제 짜잖아요. 이 1년치를 짜는데, 주민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 뭘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이제 다 각자 이제 직접 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저희가 또 찾아갖고 오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요거 해도 되겠다, 요거는 안 되겠다, 요거는 1차 걸러요. 저희 이 임원진에서 걸르고. 광고는 뭐 현수막이나 또 저희는 이 전체가 아파트잖아요. 그 아파트 이 관리실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놓은 게 있어요. 그쪽에 공문을 보내면 아파트 관리실에서 다다다다다다 전부 붙여줘요. 네, 한 시간이면은 저희는 홍보가 끝나요. 네. 그러면은 아파트에다가 그렇게 전단지 같은 거나든지
약간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구체되는 아파트 네, 어느 정도의 돈이 대중이잖아요. 그런 건 없나요? 네, 그런 건 안 드려도 네, 네. 아파트 관리실을 하고 이 협약을 다 해놔서 네. 그리고 각자의 아파트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관리실을 저희가 이제 콜을 하면 관리실에서 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올려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그리고 홍보가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50명의 수강생들이 그리고 700명의 대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 거는 홍보를 얼마만큼 잘 하셨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이제 단기로 갑자기 40개를 팍 이렇게 늘린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제 인기를 얻은 거잖아요. 보니까 여기 있는 주민자치 홈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맞나요? 네네. 근데 그 홈페이지를 어디서 관리를 하고 어디서 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홈페이지 만든 것도 이제 구에다가 얘기해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게 몇 년 전인데 그 전체적으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영종 1동에서 저희가 10개 군구가 아니 12개 동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희 그 시 참여 예산비로다가 이 홈페이지 해 가지고 1등 했나? 2등 했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다 만들었는데, 그 운영은, 만들 때 비용은 좀 들었지만은, 운영은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많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또 시간 관계상 또 다음 일정이 있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기념 촬영하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진짜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제가 또 몇 군데 다녀봤지만 이렇게 성심성의껏 얼굴만 자생이신 게 아니라 대답도 이렇게 잘해주시네요. 우리 이강만 회장님과 영종 1동 주민자치회 모든 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시죠. 제가 영종 1동 북의 3동 하면 사랑해 함께 하시죠. 네. 둘, 셋, 파이팅!